박수진 복귀 소식과 함께 그간의 소문들이 잠잠해질 것이다 라는 그런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9일 올리브TV 측은 배우 박수진이 신규 프로그램 옥수동 수제자에 출연할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프로그램 옥수동 수제자는 한식 한상 차리기라는 콘셉트로 한식 요리 연구가인 심현순 선생과 함께 출연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는 4월 중첫 촬영이 진행될 예정이고 편성은 아직까지 미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박수진이 과거 테이스티 로드에서 먹방 여신으로 활약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또 비슷비슷한 그런 요리 프로그램으로 복귀한다는 소식에 팬들의 기대감도 점차 커지고 있는데요. 또 배우 배용준과의 결혼 이후에 첫 복귀작이기도 해서 그녀의 변화된 분위기가 어떨까에 대한 주목도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창 허니문을 즐기는 모습들이 언론을 통해서 노출이 되면서 부러움을 샀던 박수진의 이 갑작스러운 복귀에 대해서 하와이 체류 기간 동안 났던 이주설, 임실성 등등 온갖 억측들을 해명하기 위한 결정이 아니겠느냐라는 추측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배용준과 박수진은 지난 2월 말에 하와이에서 장기 렌트한 것으로 알려진 주택가 인근에서 모습이 포착이 돼서 화제가 된 바가 있었는데요. 언론을 통해서 포착된 배용준과 박수진은 주위 시선을 개의치 않고 아주 평범한 신혼부부처럼 하와이 생활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결혼과 동시에 허니문 베이비를 가졌다는 임신설이 퍼지기도 했었는데, 하지만 당시 찍혔던 사진 속에서는 아주 날씬한 몸매를 자랑을 해서 단순 소문으로 일축시키기도 했습니다. 또두 사람의 하와이 이주설은 현재 별장형 저택을 구입했다는 사실과 함께 신빙성을 더한 바가 있었는데요. 현재까지는 저택을 구입한 사실이 정확하게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가능성만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한편 박수진은 결혼 전 하와이에서 화보 촬영을 진행한 뒤에 SNS를 통해서 곧 다시 오겠다라면서 이 방송에 대한 애착을 드러낸 바가 있었습니다. 결혼 후에 복귀한 박수진의 먹방 프로그램이 새로워진 그녀의 분위기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차별화된 진행 실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